처음 만났을 때 그 10월 1일에 밤 10시에 집에 가면서 엄마한테 엄마가 어디 갔다 오냐 해서 내가 장난으로 결혼날 남자 만나고 왔어 라고 했다? 처음 본 날에. 진짜요? 만난 날에. 우와. 결혼할 상대라고 그런 느낌이 와요. 느껴졌나 봐요. 장난 반 그렇게 말한 건데 진짜 말이 씨가지. 아니요, 그날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엄청 얘기가 되게 잘 통해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얘기하느라. 얘기하느라. 몰라, 얘 대화하고 그냥 계속 재밌었어. 아, 첫 만남에? 근데 내가 결혼 생각은 언제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그때 우리 26살인데 저는 35살 넘어서 결혼할 생각입니다. 이래서 아니 꿈이 27에 결혼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35살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서운했거든. 당신이 나랑 연애하고 한 달 만에 결혼할까? 이렇게 말했잖아. 아, 진짜 어이없네. 한 달 만에? 네, 35에 결혼한다고 해놓고. 그 왜 그러신 거죠? 그 왜 그러신 거죠? 왜 그랬어요? 연애하고 한 달 만에 결혼할까? 이렇게 말했잖아. 진짜 어이없네. 한 달 만에? 네, 35에 결혼한다고 해놓고. 그 왜 그러신 거죠? 그 왜 그러신 거죠? 왜 그랬어요? 예뻐서? 네? 예뻐서? 네? 아우, 연애할 때. 아우, 예뻤다, 진짜. 근데 후회 안 해? 여보, 인생 계획은 35에 결혼하는 건데. 후회 안 하지. 9년이나 당겨졌잖아. 9년 빨리 해서 좋지. 좋아? 더 좋아? 응. 나도 좋아. 아니, 잘 맞는 사람만 있으면 빨리 해도 좋은 것 같아. 맞아. 와, 너무 예쁘다. 연애 5개월 만에? 네, 5개월 만에 결혼했어. 아니, 근데 27살에 결혼을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빠른 결혼 아니었어요? 그래, 맞아, 27이면. 둘 다 좀 빨리 결혼을 했는데 되게 외모 때문은 아니고요. 잠깐만.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 진짜 외모 때문이야. 솔직히 외모 안 봤다고요? 야, 외모는 그래도 봤죠. 외모도 봐야죠. 진짜 저는 그냥 이 마음이 너무 깊어서 결심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깊고 근데 이게... 어쨌든 너무 결혼 잘하셨어. 예전에 우리 신혼 때는 매일 삼시세끼 같이 요리해서 먹고 수다 떨고 놀러가고 산책 가고 그 시절이 그리울 때 있어? 갑자기 가수가 됐잖아? 아니,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아니, 뭐 잘 될 줄 알았어. 결혼하기 전부터. 근데 이제 내 예상보다 한 20년 정도 빨리 잘 되긴 했는데 잘 될 줄은 알았어. 20년 정도 빨리 잘 되긴 했는데 부각기는 보통은 이제 50대, 60대 이때 이제 잘 되시니까 정말? 70대, 70대 이렇게 이제 나는 그때까지 일하다가 그때 이제 뭐 여기저기 아프면 쉬어야지 했는데 예상보다 한 20년 빨리 잘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여보, 내가 내가 엄청 어릴 때 친할머니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보양식처럼 여름에 지치고 막 단백질 보충 안 될 때 제주도에서 꿩엿이라는 걸 먹거든? 그 옛날에 얘기해줬던 거? 꿩엿? 요즘 제주도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제주도 사람도 처음 들어보는데 꿩으로 만든 거야? 뭐야? 그거를 엄마가 보내줬어. 아, 진짜? 꿩고기? 네, 진짜로? 네. 이게 제주도 전통 보양식인데요. 엄마가 사위 몸보신 하라고, 사위 주라고. 사위 사랑이 엄청나요. 장모님표 보양식 꿩엿입니다. 이게 고기야, 이게. 한번 먹어봐요, 뭐. 괜찮아? 맛있어. 몸에 되게 좋아. 약간 운동하기 전에 딱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맛있다. 장모님이 사위 엄청 예뻐하시나 봐요. 정말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귀한 걸 만들어주시고. 장모님
부모님께 내가 감사하다는 인사 드려야겠다.